지금 유후인역 가는 길에 미용실을 발견해가지고 유후인에서 돌아가는 버스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근처를 배회하다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미용실을 발견해버렸습니다. 과연 일본의 미용실은 머리를 어떻게 잘라줄 것인가. 지금 머리가 좀 더벅머리 상태여가지고 좀 머리를 자르고 싶긴 했거든요. 한번 촬영 양해를 구하고 된다면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유행머리하기.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다행히 촬영 허가를 해주셔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라니까 한국어 됐어. 외국인 젊은이가 방문한 게 신기하셨는지 여러 가지 물어보시고는 자리에 안내해 주셨습니다. 너 스타일 얘기했어? 아니, 최신 유행 이렇게 일본의 아이돌처럼. 그건 좀 군수에 맞지 않는 헤어스타일보단 지금 일본에서 유행하는 스타일로 잘라달라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때? 떨려? 안 떨리겠냐고.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커트를 시작합니다. 목 잘리는 걸 방지하기 위한 종이를 목에 덧대주시고 커트볼을 감싸주셨습니다. 그 뒤 신기하게 생긴 분무기로 머리에 물을 뿌려주시곤 제 머리를 포장해주십니다. 아, 더 완벽히 적셔주시는 거였네요. 뭔가 지원도 있고 되게 체계적인데? 지도에도 안 나오길래 들어올 때 내심 불안했었는데 걱정과는 달리 사장님들도 친절하시고 내부도 깔끔했습니다. 니혼노 유행 저거로고 유행을 뭐라 그러지 유행? 베스트? 미용은 베스트 회원에게 미친다스. 사실 미용사들 입장에서 가장 부담되는 주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밥 적당히 퍼줘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하이, 후주노 그래도 뭐 이랬어. 덴테키니 오마카세. 유튜브에서 본 단어를 이런 곳에서 써먹어보네요. 여튼 그렇게 시작된 커트. 제가 미용에 대해 잘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머리카락이 조금씩 덜 잘리는 것 같은 기분이, 그리고 긴장해서 잊고 있었는데 이쯤에서 드는 걱정거리 한 가지. 걱정되면서도 그러게 막상 옆에 현지 계신 분이 자르고 계셔서 또 괜찮을 것도 같은. 그 생각을 안 했구나. 아무리 시골에 있는 미용실이라고는 하지만 관광지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진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옆에 동네 어르신도 자르고 계신 걸 보니 그리 비싸지는 않겠지라고 생각 중입니다. 아니면 그런 몰카는 아니겠지? 살짝 진짜 여기 주인은 이제 옆에 계신 아주머니고 이쪽 지금 잘라주시는 분은 뭐해? 연습생. 그게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커트를 해주시는데 아니 이 손을 떠시는 게 너무 느껴져서 혹시 긴장을 하셨나 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머리가 길쭉해졌다. 야, 왜 이렇게 살쪘냐? 머리카락으로 애써 가리고 있던 동글동글한 살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네요. 그래 그래도 오마카세. 머리가 더벅머리긴 했나보다. 많이 잘렸네. 어제 온천하고 머리도 제대로 안 말려가지고 곱슬기가 엄청 심해졌거든? 비도 와가지고 되게 꼬불꼬불해졌어. 이게 반곱슬의 불편한 점이죠. 이제 드디어 끝났나보다 라고 생각하고 일어서려는데 뭔가 다시 준비하시는 사장님. 아직 뭔가 남았나? 머리? 닦는 거? 샴푸? 뭔가 남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해. 뒤쪽에서 손에 뭔가를 짜시고는 그대로 가져와 제 얼굴에 바르기 시작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이게를 면도? 네, 면도를 해주시네요. 여기서 미용실이 아닌 이발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 깔끔해진다. 부드럽다. 스고이 됐으네. 온토니 스고이 됐으네. 한국 꾸준히 꼬꼬니 키때 커팅 야르데스까? 소이데스까? 다음은 눕혀서 따뜻한 수건으로 턱을 감싸주시고 수염이 불려질 동안 이마와 눈썹을 정리해주시네요. 깔끔한데? 진짜? 완전 베이비 페이스 됐어. 완전. 네, 이 다음으로는 수염을 면도 받고 뭔가 상당한 방법으로 머리도 감겨주셨습니다. 너무 멋있어. 설마 머리 자르러 와서 세수를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피곤해? 야, 이거 료칸에 갈 필요가 없었네. 이 뒤에 얼굴에 보습도 해주시고 또 정성껏 수분도 흡수해주시고 또 닦아주시고 다시 또 보습해주시고 또 톡톡톡 흡수를 해주시니 마치 새로 태어난 기분입니다. 다시 의자를 세워주시길래 이대로 머리 말리고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 진짜 마사지기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시원하다. 무릉도원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까지 말리고 대망의 결과물을 보도록 하죠. 뭐 저랑 일본 스타일은 조금 안 맞았다라는 걸로 해두죠. 내가 도저히 뭐 어때나? 멋있어. 그래? 멋있어? 제 아내가 이토록 구라를 잘 까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이발값을 지불할 차례인데 꼬약 3만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영상엔 다 담기지 않았지만 약 1시간가량의 정성 가득한 케어를 받으면서 3만원이면 정말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얼굴이 일본 스타일과 잘 맞았더라면 더 좋았겠지만요. 本当に 素晴らしい研究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어떠신가요? 끝나고 뭐 발라주셨으면 좀 더 괜찮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래, 넘기면 또 나쁘지 않네. 아, 되게 하여튼 괜찮은 느낌. 아빠 어때? 어때? 근데 뒤는 진짜 멀끔해. 그런 거 같아, 내가 봐도. 여기. 근데 좀 남아있긴 하다. 아, 진짜? 아니, 근데 잘라주시는데 손을 떠시는 거야. 아, 나도 그거는 불안해가지고. 굳이 이 뒷잘리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안 했으면 거짓말이겠죠. 똑같아.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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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본에서 머리 자르면 똑같은 아빠가 될 수 있으니 아빠들은 참고하세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일본 유후인에서 머리를 잘라봤는데, 버벅머리에서 호사비로. 머리가 어떤데? 어휴, 이게 휑해졌냐 이거? 자, 지금 특별한 조치를 취했죠. 아무래도 제가 직접 스타일링을 하기 전까지는 이러고 다녀야겠습니다. 그 뒤 급하게 찾은 슈퍼에서 나를 구제해줄 아이템들을 찾았다. 스타일링을 도와줄 제품들을 사와서 스타일링해봤습니다. 와, 어떻게 해도 이게 안 되네. 오늘은 우리 가족은 저만 빼고 행복합니다.